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준찬 유나이티드 우연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단계 공산화의 정파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애국방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파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선조들 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나라가 공산화 되면 우리가 그들의 선조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공산화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남북연방제 함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문재인은 외신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진도를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크가 안 되는 진도, 남북관계 진도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북연방제를 말한 게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약 열흘 전에 남북한 의회 연속회담을 하자고 북한에서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 북조선 노동당의 교수기 역할을 하고 김정은의 북북아시 노릇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의회 정상 의장들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9월 19일 남북군사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문재인은 남북관계법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 요청을 그대로 사인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망간 9.19 남북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보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항은 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은 중대한 탄핵감이죠. 그리고 남북연방제 배경은 2000년 6월 15일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김정일이 제안하면서 남북한 간에 자주적 평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정권이 바뀌면서 6.15 선언은 페이퍼 루브품이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촛불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연방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총선에 대연설이 돌파가 되면 대한민국은 저는 없어지고 국호가 남조선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개칭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방정부, 연방제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방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자치정부가 정부를 장악해서 국방 군사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남북통일위원회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만 거중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이 함정은 일국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사와 미군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연히 여기에서 시청 앞바다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과 유엔사는 탈격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주장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폐하라, 한미합동군사훈련 포기하라, 남쪽에 민주인사 내각을 넣어라.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통치기구 해체하라.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 수사됩니다. 이미 북한 요구대로
국정원과 경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석기의 통신대와 같은 미스무리한 사쿠라 공산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좌익 사회단체를 탄압하시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간첩활동이 맹렬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이 시대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이 자체적으로 격파통일을 해서 이 혁명세력이 북한에게 모든 달러, 쌀, 기름, 몽창 갖다 바치는 이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무력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현지 상황은 70 내지 80%가 공산화 전략은 달성되었다 하는 것이 공안 전문가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극기 세력 중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전사를 양성하고 부지런히 사상전을 앞으로의 2020년 4월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국민 저항군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한 손에는 무기, 어떤 무기냐 하면은 패를 들어서 주한미 대사에게, 윤사 사령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공산화 대비는 이 미국에게 엄청난 안보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편지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지금 저항세력은 야당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태극기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세력 그리고 밖에 우리 국왕국인 일본 다음에 대만 또 미국 이런 그 동맹국가 가치관을 함께하는 동맹국가 연합해서 이 공산화 전략을 막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